제가 지금 예, 2,000개를 따냈기 때문에 딸깍딸깍 한 번으로 5분의 1, 3,000개까지 받아낸다면 정말 오늘 하루 뭔가 되게 방송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그런 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이 핀볼인데요. 보시면 예, 이렇게 있습니다. 2,000개 하나고요. 6분의 1, 꽝꽝꽝. 5,000개? 잠깐만요. 뭐라고요? 6분의 1, 6분의 1, 5,000개? 5,000개로 갈 거냐고요? 이걸 참아요. 저는 못 참죠. 저는 6분의 1, 5,000, 6,000개. 잠깐만. 경우의 수가 그러면은 6분의 1, 5, 6, 6,000, 5,000개죠? 5,000개, 6분의 1, 5,000개. 볼 하나를 더 늘리는데 2,000개를 더 받을 것인가? 더그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이거 16.6%를 참아요. 20% vs 16.6%에 5,000개. 다시 한번 뭐라고? 16.6%에 5,000개. 20%에 3,000개. 이거 못 찾는데요, 이거. 16%면 공짠데요, 그냥. 제가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걸렸는데 안 쏘신 것 같다. 아니요. 그럼요. 제가 5분의 1이든 6분의 1이든 이거를 못 먹었을 때의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지네요. 아니, 16%면은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 기분도 16.6%네요. 네. 방송 초반에 이런 거 들어오면 참 진짜 약간 좀그 기빨리더라. 이거 실패하면은 되게 그럼 2분의 1을 500개 하세요. 제 기분 좋은 게 이게 좀 약간 기분 증발해 버릴 것 같아서 아, 미치겠네. 확률 반반이에요. 되거나 안 되거나. 6분의 1. 네. 수학적으로 6분의 1인데 되거나 안 되거나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6분의 1, 5,000개 미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을 하나 더 늘릴게요. 볼을 하나 더 늘리고, 예. 6,000개죠? 아, 5,000개죠? 예. 예. 5,000개. 이거 챗 GPT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예? 이거 챗 GPT한테 좀 자의탁해도 될까요? 예? 아, 나 진심이지. 이거를 먹고 못 먹고에 있어서 진짜 나 너무 진심이지. 많이 진심이지. 오케이, 그러면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챗 GPT. 한글 설정해야 되니까 리튼 같은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라 그랬니 너? 챗 GPT 어떻게 켜? 그거 영어로 해가지고 한글 패치해야 될걸요? 저 한번 그냥 한글로 되지 않나? 로그인? 로그인도 해야 돼? 구글로 로그인 하세요. 나 구글 아이디 있잖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그만이지. 됐다. 이거 좀 물어보자.
뉴 챗. 어디다 치는 거야? 샌드.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잘 쳐야 돼요. 공 색깔도 말해주면서 여섯 개 중에 당첨 공이 하나 있는데 하나 골라달라고 말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AI한테 그 얘기를 좀 물어보자. 제대로 물어봐야 돼. 빨, 노, 초. 네가 공 얘기 좀 해줘봐 봐. 공 몇 그 색깔. 그럼 형이 거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어? 뭐? 당첨 공이 하나가 있는데. 당첨 확률. 오케이. 저 배달하는데 세팅 좀 하고 올게요. 오케이. 빨리 그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티 없이 맑은 날님. 자, 오케이. 자, 당첨 확률 6분의 1. 핀볼이 있다. 이 중에 티오쇼하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명 잘해드려. 이 중에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공은? 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뭐라고? 당첨 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첨 공을 몇 번째 순서에 놔야 당첨이 되는지. 몇 번째 순서에 걸어야? 놔야. 놓아야. 놓아야. 이 중에 가장 놓아야 가장 확률이 높을까? 답변 해줄까요, 근데? 높은 공은 몇 번째일까? 몇 번째 공일까? 지금 쳤어요. 질문 좀 이상한데요. 공은 몇 번째 공은? 일단 물어보세요 이렇게. 당첨 확률 6분의 1 핀볼이 있다. 몇 번째 순서에 놓아야 가장 확률이 높은 공은 공일까? 공일까? 아이 좀 일로 와봐.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지웠어요? 아니 아니 일로 와봐봐. 아 진짜 한국어를 쓴다는 게 이렇게 답답할 줄이야. 가만 있어봐봐. 여기서 텍스트를 칠게. 텍스트를 해갖고 질문을 가장 깔끔하게 해야 돼. 핀볼. 뭐라 해야 되지? 핀볼 맞지 이거? 네, 핀볼 게임. 핀볼 게임. 먼저 떨어지면 승리하는 핀볼 게임이 있다. 먼저 떨어지면 승리하는 핀볼 게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건 공이 공은 총 6개이다. 공은 총 6개이다. 몇 번째 순서를 6개다. 공은 총 6개인데 몇 번째 가로로 노인 공중. 가로로 노인 공 중에 공 공중에 이러면 공중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공 가로로 번? 노인 공들 아니 노인 구체 그냥 이게 물어보죠. 그냥 몇 이렇게까지 세상이 해야 돼요? 몇 번째 순서에 있는 공이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을까? 여기다가 이 다음에 구체라고 구체가 맞아. 핀볼 게임이 있다. 구체는 총 6개인데 가로로 놓인 구체. 구체 중 몇 번째 놓인 구체가 몇 번째, 가장 승리 확률이 높을까? 몇 번째 구체가 가장 승리 확률이 확률이야? 확률이 높을까? 일단 물어보고 한 번 더.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서 챗GPT가 학습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나는. 핀볼 게임이요? 이것도 넣어 놓으면 좋잖아. 그지? 이것도 링크도 딱 URL로 넣어주면 이거 분석해 줄 거야. 처음에 질문할 거예요. 처음에 이걸 쳐요. 일단 이걸 먼저 치고 여기다가 복사해 봐요.
좋아 좋아. 얘를 먼저 친 다음에 이 링크 어. 네. 이 링크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내가 학습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어. 주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알탭 해봐요. 알탭 해서 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거 링크 아는지. 어 이거 알아? 이 게임 알아? 어 이 게임 알아?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 이 게임? 예. 어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 게임 어 이거 이 URL 링크 너무 좀 세. 걔 알아? 아,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 아니 얘도 똑똑해요. 내가 더 똑똑해. 그건 맞아요. 죄송하지만 현재 저는 웹 브라우징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어 외부 웹사이트의 링크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안 되네. 그러면 밑에 거 바로 물어봐야겠다. 그러나 링크가 어떤 내용 웹페이지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웹페이지 방문하고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직접 설명해줘야 된다.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맵에 대해서. 일단 이것만 저희가 전부. 아 아니 왜 졸려? 어, 빨리 해야 돼. 빨리. 아 진짜 좀만 기다려봐. 보내봐요 빨리.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조금만 이거 조금만 이대로 해서 물어. 아 조금만 기다려봐.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아니 조금만 기다려줘. 어? 아니 빨리 쳐요 빨리. 알았어. 속도. 존나 똑똑하다 얘. 물리학죠? 아 이 새끼도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그러네. 그냥 안 되겠다. 아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이래서 6 중 하나 골라줘. 어? 이래서 6 중 하나 골라줘. 4! 네. 야! 챗 GPT 널 믿는다. 네, 네 번째 올 때까지. 내가 널 믿는다. 아니 네 번째 올 때까지 셔플을 쳐야 돼. 자 오케이 알아. 랜덤. 요거 네 번째 이거 어 잠깐 셔플을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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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네 번째 네 번째 왔다 꽝꽝꽝 오케이 네 번째 씨발 아 떨려 간다 갈게 티 없이 맑은 날님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아니 왠지 이거 될까봐 지금 대답 안 하고 뭔가 떠난 척 했을 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합니다 진짜로 예 진짜 합니다 갑니다 4번 나오면 도망 아 제발요 도망 노노 부탁 예 갑니다 스타트 가자 아, 좆됐다. 아, 걔가 뚫어줄 거야.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좆됐다. 좆된 게 아니에요. 좆됐다. 보호막이 있어요, 밑에. 오히려 조한 두 개 내려가면 보호막이 있다니까요. 아, 좆됐다. 보호막을 뚫고. 어? 아니, 보호막이 있어, 보호막. 밑에 보호막 두 개 있잖아요. 보호막 뚫고. 가자! 아! 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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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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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GPT한테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분은 변화하고 불행한 순간도 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을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면 이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자원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질문이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어? 2분의 1 1000개 실패 시 퀵뷰 한 달. 2분의 1 1000개 1000개 미션 퀵뷰 한 달. 오케이, 이거는 자의탁하지 않고 제 그거대로 갈게요. 예,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꽝 두 개죠?
아 꽝꽝 한 개죠? 네 하나 꽝 한 개 천 개 vs 꽝 한 개 갑니다 2분의 1 이대로 돌릴게요 빠르다 빠르다 빠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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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나쁘지 않아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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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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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고 너 올라가 어디서 천 개 올렸어 야야야야 믿지마 내놓으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좋겠네 와 2분의 1도 안되냐 어떡해 어 아 진짜 아이, 졌다네. 운도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핑보는 이제 별로고, 코파게임님과 미션 주시는 거 3,000개 갑니다. 무슨 미션 있을까? 근데 이게. 한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뭔가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어 수박 게임 웹 버전이 있고요 그 한국어 좀 적어봅시다 투표한다고 하니까 투표? 예 한국도 그러면은 투표 게임으로 정하자 우리 게임으로 정해서 게임으로 가자 게임으로 공포 게임 미션이 될 수가 없지. 예. 랄프가 정하라고? 예? 아니다 랄프가 정해. 내가 정한다고요? 어. 좀 라이트하고 좀 캐주얼한 게임으로 수박 게임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수박 게임. 예, 수박 만들기 게임. 예, 수박 게임 수박 만들기로 가시죠. 아니야. 아니 그래야 패배했을 때 형이 자괴감을 느끼죠 랄프랑 둘이서 같이 미션을 해야 돼 저는 왜요? 저보고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랑 같이 둘이서 게임을 해야 좀 더 박진감이 넘치지 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후원을 해주는 건데 그 후원, 도네이션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아라 가 아니라 우리 어쨌건 같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랄프랑 나랑 둘이서 뭔가 이 역경을 이겨내야 돼 어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골프로는 우리를 못 이길 텐데 시청자랑 2대2로 붙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치 시청자랑 2대2로 붙어야 돼 시청자랑 2대2로 그리고 미션은 이게 있어 빠르게 끝내는 미션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 미션이 있어 숙제 미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배그 1등을 뭐 10번 해라 약간 그 예를 든 거야 배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배그도 싫어해 배그 안 합니다 배그 1등 10번 하기 약간 숙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미션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 빠르게 한 템포에 끝내버리는 그런 미션이 있고 어
윷놀이요? 윷놀이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좀 너무 구시대 방식이야. 윷놀이 같은 거는 진짜 넷마블 언제적 넷마블이고, 예, 솔직히 진짜 개바지 여러분들 인정? 어 모두가 알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피지컬로 다른 거 이렇게 대결을 해갖고 보는 재미 있고 깔끔한 깔끔 명료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해야 돼. 빠른 미션 500개 5초 안에 대답 시 성공. 재현절 날짜는? 빠른 미션 500개 5초 안에 대답 시 성공. 재현절 날짜는? 끝난 것 같은데요? 잠깐, 이거 반칙이야. 왠 줄 알아? 재현절이 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재현절이 뭐야? 재현절도 모르는 사람한테 재현절을 물어보는 게 재현절이 뭔데? 헌법 제정일이래요. 헌법 제정일. 네, 법을 만든 날. 법을 만든 날이 재현절이구나. 또 한 거 알았어요. 어, 솔직히 재현절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뭔가 너무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재현절 모를 수 있지. 재현절이 재현이 생일이야? 그러니까 일단 재현절을 몰라. 일단 나의 그 일단 나의 문제는 재현절을 몰라. 그게 내 문제야. 이 정도야. 어. 그러니까 그런 퀴즈는 자제를 해주세요. 예. 네.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시청자들이랑 빠르게 붙어갖고 이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시청자가 순식간에 지금 들어와갖고 빨리 할 수 있는 거 나는 끄투가 맞다고 봐. 끄투가 맞아. 끄투. 네. 끄투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히읗지읒 해봐. 해봐. 채팅으로 해봐. 히읗지읒 해봐. 해장, 호주, 허접, 후장, 예? 회장, 호로, 혼종, 호재, 호접, 환자. 이게 끝이야. 이걸 인터넷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오케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PC로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접속 대기해 주시고요. 라이프랑 저랑 2대2로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들어가야 돼요? 어. 왜냐면 랄프야, 이거 5,000개를 받아야 우리가 간만에 하루에 만 개를 채운 날이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즉슨 랄프야, 내가 가만 랄프야, 저에게 랄프야, 랄프야, 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우리가 어디서 솟아나니? 아니요. 어? 예. 아니요. 그지.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일을 해야겠지. 하지만 나의 일은 이런 거지. 같이 공통 분모로 가자. 공동 분담하자. 어때? 어때요? 예. 아니, 제대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 너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형이 많이 떨어지지 않니? 예.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형 이제 30대 후반이야. 형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야, 진짜. 나 37이야. 근데 아직 너는 이대남 미친 새끼들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맞지? 너 이대남이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밸런스가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몇 살이야? 여러분들 끼케야 26, 27, 32, 34 정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도 코가
그것도 리온가요?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것도 코리아 됐죠? 응? 밸런스가 맞아야지. 어? 뭐라고? 그것도 코리아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 갑니다. 방 파놔 랄프야. 네. 방 파놓고 내가 들어가서 겜자 채널로 오세요. 어, 그렇지. 끄트 코리아 그 내가 들어가는 거 알지? 예. 겜자 채널로 오시고요. 오케이. 기본방을 만들어 놓을게요. 오케이. 끄트 코리아로 들어와. 아 끄트 코리아가 아닌가? 끄트 코리아 아니야. 그냥 끄트라고 치면 나와. 끄트가 여러 가지가 지금 그게 코리아예요. 맞아? 예. 끄트 온라인이야 랄프야. 끄트 온라인이야. 끄트 코리아가 아니라. 어. 그게 이걸걸요? 저 레벨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단어 대결인가? 오케이. 잠깐만. 끄트 온라인 아니다. 끄트 코리아로 해야 되나 보다. 예, 네, 끄트 코리아고. 어. 자, 겜자 채널. 겜자 채널 737번 방이고요. 제가 비밀번호를 지정을 했는데 방금 형이 말씀을 거르셔가지고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자, 다들 보고 계십니까? 자, 다들 보고 계시죠? 예. 자, 알려드립니다. 자, 네이버에 끄투 치세요. 예, 네이버에 끄투. 우리 핑크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끄투 치면요, 끄투 코리아가 뜹니다. 그러면요, 바로 끄투 게임 시작이 있습니다. 게임 시작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 밑에 보이죠?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디스코드 이렇게 있죠.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연동 가능한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게임 시작을 누르고요. 저는 이제 포테이로 채널, 감자 채널에 들어갑니다.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BJ 코트입니다. 레벨 몇인가요? 전 레벨 몰라요. 레벨을 잘 모르고요. 초대했습니다. 아, 초대하셨네요. 네네. 확인 받겠습니다. 확인 받았고요. 자, 랄프와 BJ 코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초대를 할 거예요. A 팀으로 조금 해주시고요. 어. 자, 이제 그 A 팀으로 내가 갈게. 네, A 팀으로 가고 2대2로 할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좀 정해주세요. 코트가 들어가는 닉네임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랜덤으로 두 분을 초대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말하니 않지 않나요? 아니요. 아 초대를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레벨은 뭐 높은 사람 초대하나요? 아니요. 지금 BJ 코트라는 그러니까 코트라는 그 저기가 들어간 닉네임으로 지금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을 해주시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코잠트지 육구님 초대할게요. 뭐라고요? 코잠트지 육구님. 코잠트지 육구 닉네임 아주 상스럽고 천박하고 저열하고 예 역겹네요. 바로 초대해주세요. 자, 지금 코잠트지 육구라는 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닉네임 코잠트지 육구. 예, 코잠트지 육구. 한마디로 고름내 새끼라는 거예요. 뇌에 고름이 차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 그 아주 쓰레기 같은 닉네임. 예, 코트 악성팬님 이렇게 두 명. 코트 악성팬 이렇게 또 계시고요. 예. 또 있어요 닉네임? 시청자들이 원하는 닉네임으로 좀 초대해야죠. 그리고 흑인 귀신이 있고요 닉네임. 흑인 귀신 닉네임 있고요. 네. 또요. 그리고 레벨 1짜리만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끝인 것 같고요. 네네. 또 한번 제가 새로 고치고 레벨은 상관없어요. 네. 노래 못 저희가 잘하면 되죠. 있고요. 노래 못하는 코트 있고요. 자 닉네임 조금 깔쌈한 거 없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많이 하시고 인터넷 꽤나 하신다는 분들인데 코트 능지님 계시고요. 코트 능지님 코트 릉님 계시고요. 코트 릉님 계시고요. 코트 릉님 계시고 네 이제 뭐 끝인 것 같은데요. 끝입니까? 아 코트 주지님 계시고요. 코트 주지님 계시고요.
예, 저는 닉네임 지금 여지껏 나열한 닉네임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 코트 주지님이에요. 코트 주지님 초대할게요. 예, 코트 주지를 좀 초대를 해주세요. 예. 예, 코트 주지를 좀 초대를 해주시고, 예, 자 코잠트지와 코트 주지의 만남이죠.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두 분 인사하세요. 예, 두 분 좀 인사를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자리 봅시다. 아. 자, 이거 자음 퀴즈로 해야 되죠? 단판입니다. 예. 네. 다섯 판이 가장 적은 걸걸? 그지? 네, 자음 퀴즈로 하고 방설정 라운드 수를 줄일 수 있어요. 1라운드도 가능합니다. 5라운드로 가죠. 5라운드. 점수제이기 때문에 단판 5라운드입니다. 연습 그딴 거 없습니다. 자, 연습 갑니다. 연습 간다고요? 자, 아니 가만 있어 봐. 해 보세요. 자. 정자. 족자. 예. 자, 또 연습 갑니다. 예. 해보세요. 히읗 이응 해보세요. 뭐 저보고 하라고요? 아니 코트 주지 히읗 이응 행위 홍어 허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응신색이야. 욕 나오게 하지 마세요. 주지님 잘하세요. 시작할게요. 단판이죠? 자 레디. 자 갑니다. 두 분 레디 해주시고요. 라이프 잠깐만 나 진짜 이거 5,000개짜리 게임인데 아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000개 아니 2,000개 아닌가요? 아, 2,000개인가요? 3,000개인가 2,000개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몇 천개짜리 게임이지 이거? 티업씨님 몇 천개였죠? 2,000개인가요? 3,000개인가요? 5,000개는 아니에요. 갑니다. 3,000개라고 하시네요. 3,000개라고 하십니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3,000개빵. 자 코잠트지 육군님 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디하세요. 네, 저 둘 상태를 보니까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 레디하세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주제를 모르나? 자음 퀴즈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 훈민정음이잖아. 아 훈민정음 오케이 5라운드 다시 레디 해주시고 자 능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시 레디. 다시 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코트님 레디 부탁드릴게요. 여기 레디 할게요. 네. 가자! 피읍니음? 저희 아니에요. 지금 코잠트지님입니다. 어어. 자 벌써 끝났죠? 팽니는 뭐야?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헐 수준이 좀 많이 극심한데? 푸념 있잖아 멍청아. 어 뭐야? 내 차례인 줄 알았는데? 왜? 시오 디귿 상대 오케이 사도 너무 쉽죠? 송도 성대 자 소두님 외치셨고요 소두 외쳤고요 자 랄프 수달했고요 주지님 신동했고요 너무 쉽고요 자 저는 사당 가겠습니다 사당 너무 쉽고요 이야 이런 돌대가리를 미리 쳐놓는 거예요 원래 순대 같습니다 시도 같고요 저는 수도 갑니다 뭐 하시죠? 와 진짜 돌려 와 씨발 이거는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자 오케이 기역 치읓 고추 나왔습니다 경추 좋습니다 전 개추 갈게요 경추 받고 개추 갑니다.
라이프님도 뭐 받고 뭐 갑니다 해주세요. 네. 자 다음. 와 돌대가리인데요. 자 기억 치읓 더 안 나오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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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있는데요. 아, 자두 받고 작두 갈게요. 자 작두 좋습니다. 작두 받고. 졸도 받고 저는 제대 갑니다. 자 코잠투지 69님 제대 받고 뭐 가시나요? 와 씨발 진짜 와 뭐해? 어휘 미쳤다 코잠투지 이응 니은을 안 한다고? 바로 음란 와 이대남이 미친 새끼들 와 대박났죠? 와 이대남이 미친 새끼들 와 씨 어휘력 미쳤다 일단 코잠투지 강퇴할게요 새로운 사람 바로 이건 너무 저희가 받기도 좀 미안할 정도예요 와 이대남이 미친 새끼들 일단은 저기 코트 주진님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잠시만요. 이분 어떨까요? 아, 얘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네요. 아, 이분. 아, 잠깐만. 이거 시청자랑 이런 게임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 죄송한데 우리 코빠기 분들 진짜 이대남 미친 새끼들이네요. 아, 진짜 좀 이분 한번 받긴 했거든요. 한번 더 해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어휘가 나오지? 아까 나한테 아니, 방송 사고급이야. 솔직히 이거는 예 젖단 새끼로 제발 일반화하지 말라고. 아 그건 맞는 말이긴 해.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시청자 총 다섯 팀이랑 물갈이 계속하면서 해볼게요. 어때요? 이러면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지 않겠어요? 시청자 다섯 팀이랑 물갈이를 해볼게요. 지금 다들 끝후 네이버에 치시고요. 끝후 코리아 들어오시고요. 끝후 코리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여기 디스코드까지 아이디 연동해갖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닉네임에 코트를 꼭 넣어주세요. 닉네임에 코트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랄프가 코트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는 친구 그 시청자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시청자 10팀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5팀이랑 해가지고 솔직히 3판 2선승 아 3판 2선승 맞나? 아니 5판 3선승 그치? 네. 아니 그게 점수제라서 저희가 탄압만 안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점수 다섯 팀 아 그래? 네 다섯 라운드긴 한데 다섯 라운드 점수제예요. 빨리 점수제가. 입력하고 틀리지 않으면은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섯 팀이랑 해갖고 어쨌건 저희가 더 많이 이기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3천 개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청자 전체와의 어떤 집단 지성과의 어떤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안건을 우리 저는 이제 티 없이 맑은 날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을 걸어주신 분이고 저분이 쩐주이시니까요. 그리고 5판 3선승 자, 맞아요. 5판 3선승입니다. 5판 3선승으로 갈게요. 티 없이 맑은 날님. 자,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감히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갑니다. 자, 갑니다. 네. 자, 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갈게요. 네. 자.
닉네임 코보트지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랄프님. 그리고 랄프는 왜 레벨 24냐? 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 했구나, 이런 거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랄프야, 음악을 좀 바꿀 수 없어? 음악 그 바꿀 수 있어요. 음악을 좀 야무진 걸로 바꾸고, 네, 시작 30초로 바꿔줘. 이제 나 시청자가 채팅 보고 채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라운드 그렇지. 시간이요? 어, 그 라운드 시간 30초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1분이 있고 몇 분이 있고 이렇게 있어. 그 시간 있을 거야. 너무 빨리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어 없어. 몇 분 몇 분 있어. 시간 단위별. 기본이 60초고요. 어. 30초, 10초까지 있어요. 오케이, 30초로 가. 30초로 가야 돼. 네. 어.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면 음악 바꿀 수 있거든요. 좌측 상단 어디 있어? 좌측 상단에 그 몽키 스패너. 어. 배경음악 선택해서 어쿠스틱 기본 끝투 코리아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투 코리아로 갈게. 갑시다. 시작합시다. 레디. 자, 시작합니다. 학자. 학자 받고 전 해자. 해자 갑니다. 아, 화장. 화장 받고 휴지 가겠습니다. 하지 갑니다 전. 좋습니다. 자, 가볍게 1라운드 승리합니다. 자, 가볍게 1라운드 승리 좋습니다. 자, 제 사람부터 가. 기억 시옷. 고수 받고 가스 가겠습니다. 저 강사 갑니다. 고수 받고 가수 가겠습니다. 고시 갑니다. 올레간이네요. 와,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러냐? 디귿 히옷. 동해 받고 동해 동화 가겠습니다. 다행. 자, 대학 갑니다. 복함 받고 대학 가겠습니다. 대학 좋습니다. 단핵 받고 전 대화 갑니다.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고름내다. 진짜. 니미래. 니은 미음이요. 느무연은 뭐야? 아가. 오, 인기 가겠습니다. 애구. 오구 받고 약국 가겠습니다. 양구 갑니다. 엉금 받고 연기 가겠습니다. 악곡 받고 저 양국 갑니다. 와, 진짜 인간이길 거부한 건가? 자, 첫 번째 판 저희가 또 승리를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나갔고요. 아, 근데 잠깐만요. 그 주지님은 잘하셨어요. 네, 주지님은 거의 주지님은 사실 잘했어요. 예, 네. 주지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주지님은 유지하는 걸로. 네. 오케이, 그러면 한 명만 초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겼어요. 그럼 요 분을 네. 받아볼게요. 요 분 어떠신가요? 닉네임을 한번 볼게요. 예, 요 분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왕주지님 닉네임 좋습니다. 자, 반갑고요. 시작합니다. 자, 한 판 이겼습니다. 레디 해주세요. 네, B팀 가주시고. 네. B팀 가주시고 레디 부탁드립니다. 네. B팀 가주시고요. 레디 해주시고요. 레디는 상단에 있습니다. 12시 방에 레디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나가기 옆에 레디 있습니다. 자, 레디 하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히옷 미음? 자, 생맹 가겠습니다.
코트 주지님 사망. 자, 사망 바꾸자. 사무 갑니다. 자, 아, 씨발 신목이래. 이 씨발 사람 새끼냐? 고름내 새끼야? 지은 니은 100% 존나를 외치겠죠. 와, 지네래. 지네래. 지네. 씨발 지네도 어이가 아니라 지 아이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로마. 아니, 급부가 뭐야! 미친 새끼야! 미쳤다. 피읍 이응. 와. 패인? 한 15초 동안 생각해서 파이 검판 하치네. 미쳤다. 자, 이읒, 이응, 히, 이응, 치읒. 열차 좋다. 열차. 릴레이 됐어요. 열차 갖고 양치가. 양치 갑니다. 오찬. 열치 갖고 온천 가겠습니다. 안착 갑니다. 안착. 안착 좋은 단어죠. 안착 받고 뭐 할까요? 우와. 애착 있죠. 애착. 예? 미쳤다, 애착 있고 안착 있고. 예?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이건 지금 시청자의 수준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새끼 보고 일반화 시키지 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씨발 이대남 이 미친 새끼다! 니들이 사람이야? 어? 아니 어떻게 성지고 출신인 나보다도. 자, 다음. 코트 군용물들 반갑습니다. 아, 이분은 본인이 어필했어요. 초대달라고 귓속말 계속 보내더라고요. 귓속말을 계속 보냈어요. 랄프가 이런 닉네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코트 주지님 나갔어요 지금. 열받아. 코트 주지님 나갔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지 자기가 봐도. 자, 좋습니다. 코트 군용물님 들어오셨고요. 자, 랄프 씨가 초대하세요. 그 닉네임에 코트 자가 들어가야 돼요. 네. 자, 현재 두 판 했고요. 현재 두 판 했습니다. 두 판 했고 네이버에서 끄투를 치세요. 끄투 코리아로 들어오시고요. 끄투 코리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닉네임 이거 아래 지금 말이 계속 오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걸고 한번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닉네임에 코트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코트 능지님이랑 코트 군영물님. 예, 자, 이 두 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9시 방향. 자, 9시 방향에 팀 정해주시고 12시 방향에 준비를 눌러주시면 돼요. 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귓속말 그만 보내시고요. 다음 판부터는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그걸 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선착순으로 갈게요. 코트 능진인 B팀 가주세요. 욕설 필터링 끌 수 있다. 랄프야, 욕설 필터링 끌 수 있어. 어딨어요? 어, 이 씨발라마 레디 처해. 필터링이 어딨어요? 레디 처해 개새끼야. 아, 표준 필터링? 어, 좋다 좋다 좋다. 가자. 자, 갈게요. 자, 디귿 니은. 자, 제시어 디귿 니은. 단념 좋은 단어죠. 전 두뇌 받고 대뇌 갑니다. 예. 단을 했고요. 아, 이거. 와, 도네. 했던 거 그대로 두 번 쳤어요, 지금. 와, 도난. 미쳤다, 진짜, 도. 자, 당신. 자, 덧셈 가겠습니다. 저는 덧셈. 도시 받고 전 단신 갑니다. 단신 받고 대시 가셨고요. 도사 가겠습니다. 도사 갑니다. 도사 받고 뭐 가실까요? 전 대산 갑니다. 뭐 하시죠? 자, 씨발. 와, 씨발 새끼야. 자, 대장 갈게요. 대장 좋습니다. 대장. 어, 단죄. 어, 잠깐만. 됐습니다. 당주 갑니다. 자, 당주 하셨으니까 동주까지 갈게요. 자, 대적 갑니다.
도우주 갑니다. 자, 끝났죠? 도우주 갑니다. 어? 대준 갑니다. 오! 대장, 어? 됐어, 처음에. 대조 갑니다. 오! 아따! 아, 랄프 졌어. 뭐해, 개새끼야! 자, 시옷 피읍 있으면 서포트 하지 말고요. 아니, 안 되네, 이거는. 사파. 자, 어려운 단어거든요. 설파 갑니다. 서편 갑니다. 성판 갑니다. 상판 갑니다. 아, 세파. 컷! 와, 역대급 어려운 게임이야 지금. 비읍 니은 갈게요. 비읍 니은, 비읍 니은, 분뇨. 반홍. 아, 뭐야 씨발. 비닐. 비난. 아, 아, 존나 빡셌다 이번 자, 게임. 이겼습니다. 와, 어렵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이겼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어, 이거 진짜 빡셌습니다. 예, 인정할게요. 능지가 처참합니다. 자, 지금 몇 판 했죠, 저희? 저희 세 판 다 이겼어요. 세 판 다 이겼습니다. 자, 세 판 다 이겼고요. 세 판 다 이겼으므로, 예, 이거는 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빡센 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랜덤으로 돌아오시는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자, 요거 2000개 미션. 예. 3000개였나요? 3000개. 예, 3000개 미션. 예. 받아 가는 걸로. 잘 가신다는데요? 아. 진짜 이거는 좀 네, 좀 물론 어떤 노력에 비해서 좀 많은 액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노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노잼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그 지능 낮은 사람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예, 닉네임을 빠르게 코트라는 닉네임을 넣고 빠르게 들어오시고 오히려 순발력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예. 소신데요. 예, 너무 촛불같이 했다고 이대남 미친놈들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게임다운 게임으로 저희가 겨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이 롤, 뭐 피파, 뭐 배그 이런 류라서 저희가 사실 게임적인 취향은 우리가 안 맞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긴건 이긴거니까 3000개는 받고 제가 좀 종목을 정해서 예 해보는걸로 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도 이, 어? 2분의 1 5000개 조금 모자는데요? 묻더로? 예. 아니 그래도 3000개는 받아야 되잖아. 못 쏘겠대요. 못 쏘겠다? 네, 2분의 1,
2분의 1 5,000개로 쇼퍼 보시지. 2분의 1 5,000개로? 네. 그럼 다시 핀볼 돌리란 얘기예요? 예. 진짜? 삼성전 도저히 못 써야겠대요. 노잼이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2분의 1 5천? 2분의 1 2천? 그건 무슨 소리시죠? 일단 줄 건 주겠다. 5천 좋습니다. 자 5천개 그리고 2천개. 자 뭐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아 받긴 받는데 받는데 꽝은 없다. 꽝은 없다. 대신 1,000개가 떨어진다. 예. 그 말은 즉슨 예. 꽝은 없다. 다만 천 개가 빠질 수 있다. 아 좋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타임이라는데요? 잠깐 타임. 오케이 타임 외치셨어요. 타임 외치셨어요. 타임 없다니라는데요? 외치셨어요. 예? 네. 예? 네? 그 잘못 다시 말씀해 예? 주세요. 네? 예? 뭐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 아니 근데 끝 후 왜 했어요 그러면은? 재미를 드리는 게 목적은 아니었는데. 재미를 드리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 솔직히. 이거 3,000개 주긴 줘야 돼. 예. 근데 이제 미션을 요걸로 바꿔서 하면은 저는 그래도 하겠다라는 마인드지만. 3,000개 한 건 맞아. 걸었는데 재미가 없었으므로 1,000개를 깎았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거는 맞아. 아, 게임 재미도 없어서 3,000개 줄 거였는데.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이거 내가 받아들일게. 이건 받아들일게요. 예.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말장난 식으로 가 버리면 안 되긴 하지. 어, 이건 인정할게요. 노잼죄였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끝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안 하고요. 정말 only physical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이제 틀린 그림 찾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네. 틀고요. 틀린 그림 찾기 보는 맛이 있을까요? 렌즈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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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들 이거는 내 쏘시는 분이 보는 게 맞아요. 아니 내 쏘시는 분이 그거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저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어 스펙트럼 그 게임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 종류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는 우리가 제시하는 게 맞지. 예, 어떻게 콘텐츠마저 다 정해달라고 하겠어.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오목부터 해보자고요. 오목? 어... 오목 오목 윷놀이도 좀 약간 소프트하긴 해요. 캐주얼하고 소프트하고 캐주얼한 윷놀이 룰 리버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운도 많이 가미가 되고 실력도 필요하죠. 윷놀이는 게임다운 게임 피지컬 게임이 전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나 컴퓨터 이걸로 연결됐니? 게임 PC로? 플스 연결 안 돼 있지? 일단은 켜보실래요? 어 아 켜져 있어요? 코트 5초 미션 한글이 날 날짜는 코트 5초 미션 200개 어 10월 9일 10월 9일
내가 한글의 날은 무조건 알아. 한글 날은. 왜냐면 내가 생일 전이 10월 9일이거든. 5분의 1 2,000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 2,000개. 자, 도전하겠습니다. 자, 5분의 1 2,000개 꽝 5개죠. 아, 잠깐만. 55개다. 꽝 5개. 자, 꽝꽝꽝꽝 꽝 빨노 뭐 형광색이라 해야 되나? 빨강색, 노란색, 민트색. 하늘색? 이건 민트색이 아니지. 이건 하늘색? 형광색이지, 형광색. 하늘색 아니에요? 너 무슨 생맹이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은 아니야. 이거는 형광색이라고 하는 거야, 임마. 연두색. 형광색. 형광색이요? 그렇지. 연두색. 어, 연두색이 맞네. 연두색, 민트색, 어, 보라색인가? 네, 보라색. 보라색. 분홍색. 분홍색. 핑크색. 근데 5분의 1인데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5분의 1. 아, 그러네. 5분의 1이니까 좋아. 자, 2,000개를 어느 공에다가 고를까요? 아까 노란색 공이 됐었는데. 더 붙는 맛 있게 하려면은 공을 10배로 늘리는 건 어떠실까요? 2,000개 10개 꽝 40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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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화면 똑같아. 자리를 맨 왼쪽으로 가게끔 바꿔. 오케이. 이렇게 나는 빨간색에다 걸게. 빨간색. 어, 간다. 대면 인정할게. 2,000개 스타트. 아 씨바 걸렸다. 어 잠깐만. 어, 아 3등인데. 아 너무 빠르다 저 형광. 뭐야 미친놈 프리패스하네.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이 새끼 이거. 아니 앞에서 다 뚫잖아.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어, 이러면 연두색이다. 와 3등 했어. 아 진짜. 아 이거 완전 랜덤이구나. 또 노랑이야. 아 씨. 아까도 노랑, 지금도 노랑. 노랑색이 몇 번째 있어? 아니야, 순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색깔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의미 부여할 필요 전혀 없어. 의미 부여하는 거 자체가 약간 홀짝충들이 그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야. 사다리 타는 새끼들. 이번엔 홀 다섯 번 나왔으니까 이번엔 짱 나오겠지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5만 원, 10만 원 때려박는 새끼들 있잖아. 걔네들이 문제인 거야. 정말 랜덤 그 잡채거든. 맞잖아. 그냥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확률인데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잘 찍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 이거는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시간 능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10초 뭐 1분 후에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가진 거 아니면 절대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 아주 랜덤. 랜덤 중에 10 랜덤이야 이거 보니까. 가장 공평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 티 없이 맑은 날님께서 한 번 더 걸었어요. 맵을 바꾸고 한 번 더 할 더 한다. 2,000개 갑니다. 셔플. 자 이번에 맵 바뀌었죠. 맵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맵 구조 보여드릴게요.
맵 바뀌었습니다. 맵 바뀌었잖아. 밑에 저기 없어야 돼요.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오케이. 네, 맵 바꿨어. 네, 들어가는 거에 돌돌이가 있어야 돼. 바뀌었잖아. 아니면 어떤 특정 맵을 원하는 거야? 어. 특정 맵이라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맵 두 개밖에 없어요. 어. 자, 맵 바꿔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노란색 2000개로 두고 맵도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에다가 의미부여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갑니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 아, 이건 진짜 랜덤 중에 심랜덤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뭐 확률 이런 게 없다. 그지? 이게 진정한 랜덤이네. 게다가 이 결과값이 나오는 데까지 과정 또한 세심하게 보여주니까 이거 정말 랜덤 중에 심랜덤이네. 와, 미쳤다 이거. 가장 공정한 게임이다. 어. 3분의 1 1000개. 3분의 1 1000개 퀵뷰 한 달치 해 볼게요. 기분이라도 이게 공 10개로 늘리시죠. 아니, 랄프야. 예. 너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망치려고 하는 거야? 아, 3분의 3분의 1이나. 아니, 랄프가 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봐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3분의 1인데 공을 10배로 늘려가지고 10개는 1000개, 20개는 꽝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잖아. 예. 20개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니까? 똑같다니까요. 안 똑같다니까? 너 씨바 내기할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어? 이거는 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개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 근데 당첨 공도 10개로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님.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10배로 늘린다. 10배로 늘려서 30개의 공 중에 10개의 공이 1000개 당첨 확률이 높아. 20개의 공이 꽝 될 확률이 더 훨씬 높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 10개 중에서 들어간다. 된다. 그럼 나 안 받을게. 어때요? 그럼 20개가 되면은 받을게. 뭔 소리죠? 아, 이 말이 안 돼. 아, 그냥 3분의 1로 가. 뭐 10배를 늘려. 같은 확률이지만 보는 맛이 개 난장판이라 볼 맛이 난다고? 하, 알았어 알았어, 해보자 해보자.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예, 해보자 해보자. 자, 봐봐. 자, 그러면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야. 1000개, 응? 1000개짜리가 10개, 꽝이 20개. 맞지? 어? 맞지? 갈게요.
자, 저는 1000개짜리가 어쨌건 당첨되면은 예, 1000개로 받고요. 예.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예. 자, 물타기 하는 일 없도록 해요. 1000개짜리로 갑니다. 아, 씨발이다 진짜 씨발. 아우. 아. 이거 랄프 때문에 망한 거야. 봐봐. 이야. 봐봐. 이렇게 하면 1000개가 1등 간다. 봐라. 봐라. 애초에 공 3개짜리로 했으면 이게 1등 한다고. 오잉? 어? 어. 근데 형이 맵을 이상하게 골랐어요. 형 때문에. 이 맵을 하면 안 돼요. 그 돌돌이 있는 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맵, 이 맵 말하는 거지 지금? 그 맵 말고요. 이 돌돌이 이 맵? 아니 그 맵 말고 밑에 그거 밑에 그거 쉴드 있잖아요. 그 맵 말고. 이 맵이요. 이 맵을 해야 돼요. 이 맵을 했어야 됐다? 예. 이 맵하고 그 열기하고 돌려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어차피 들어가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킥뷰, 킥뷰부터 줘 일단. 예, 킥뷰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아, 개 같다. 정말 개 같네. 한 판 더? 어? 한 판 더 기육이라고 하시는데요? 한 판 더? 뭐 3분의 1 말하는 거야? 아니면 5분의 1 말하는 거야. 5분의 1 가면 안 돼? 5분의 1, 5분의 1 2,000개, 3,000개 그거? 3,000개 맞지 않나? 5분의 1, 3,000개? 어. 아니 근데 뭐 거는 사람 마음이니까 3분의 1로 갈게요. 예, 3분의 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로. 여기 더 재미를 줘야지. 50개, 100개로 가면 되는데 뭐라고? 50개 당첨 50개 꽝 100개인데 진짜 보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우수수 떨어져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그거. 50, 형 150개 중에 50개인데 공이 당첨 안 되겠어요? 이게 몇 개까지 공이 생성되는 거야? 1000개도 될걸요. 맥 걸려서 그렇지. 이맵 하지 말라니까요. 이맵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네. 와, 150개가 되네 이게. 맵을 바꿀게. 맨 밑, 맨 밑에 돌돌이 있는 걸로. 예. 이걸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걸로 할까? 150번째 떨어지는 게 위너로 어때요? 해볼까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남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걸로 꼴등이 맞긴 해요. 왜냐면은 1등은 하나 들어가면 그 뒤에 공은 그냥 없는 게 돼버리니까 끝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쫄깃쫄깃하고 역으로 괜찮다. 그 팩트를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확률이 높은 거. 뭐가? 보는 맛을 위해서. 공이 적을수록 확률이 높은 거 맞아요. 공이 적을수록 뒤에 있는 게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뒤에 있던 앞에 있던요. 뒤에 있건 앞에 있건? 예. 그딴 게 어딨어? 아무튼 그걸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승인하십니까? T
티 없이 맑은 날님? 승인 고? 3분의 1, 2,000개? 3분의 1, 2,000개? 그럼 꽝이 150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아니야 랄표야? 예? 3분의 1, 2,000개래. 3분의 1이요? 그러면은 아, 1이라면 돼요 그러면. 그지?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지? 총 공은 400개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예? 3분의 1이잖아. 왜 그러시죠 형님? 이게 3... 아니 100? 아니 150 아니 그게 맞지 않아? 100이 맞는데 제 머리가 좀 방금 이상해. 3분의 1이면은 이거는 지금 4분의 1인 것 같은데요? 곱하기 50을 해보십시오. 그 나누기 50 해봐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 자 성지 수학교실 왔습니다. 자 나누기 50을 했을 때 2000개 50 나누기 50 하면 얼마죠? 자 3분의 1이잖아요. 총 공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됩니다. 곱하기 100만 하면 돼요. 곱하기 50을 해보세요. 거기다 왜 50을 해야 돼요? 아니 100 하세요 그냥. 형 여기서 여기서 형 성지고 그 두뇌가 밝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4분의 1이에요. 예? 50 100이 맞아요. 50 100이 맞아? 예. 3분의 1의 확률이란 3개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에요. 이건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50 곱하기 3면은 150이 맞잖아. 그 150개 중에 그 150이 1이잖아요. 1이라 치면은 와. 왜 좀 50 150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50 150 맞다고 지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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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 이제 이해했음. 이제 이해했음. 이제 이해했음. 이제 이해했음. 왜냐면은 이렇게 이게 맞아. 왜냐면은 1 2 3,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은 50 50 50. 그러니까 총수는 150개가 맞아야 되지. 어. 50 50 50. 1 1 1. 맞잖아. 오케이? 51이라고 썼어요. 그게 맞아요. 맞는 거야. 네. 어. 인정. 갈게요. 자, 다들 아가리 닥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야. 이건 멍청하다고 볼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멍청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멍청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야. 아니야. 맵 바꿀게요. 예. 자, 맵 바꿨습니다. 맵 보이시죠? 맵 바꿨어요. 맨 밑에 돌돌이 있습니다. 꼴등이 2,000개. 면은 저는 2,000개를 봤고요. 꽝이면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예. 시작해 볼게요. 갑니다. 꼴등 공 보는 건데 왜 이게 1등 공인가요? 아니 그 다음 계속 나오잖아. 아 그런가? 와 꽝 끝까지 버틴다. 미쳤다 쟤. 아니 어차피 떨어지네. 이 안에서 빵빵 터진다. 저 현재까지 꼴등 맨 위에 있는 거 2,000개예요. 근데 또 터지면서 또 어떻게 폭발될지 몰라 이거. 아 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폭발되면서 또 바뀌었어요. 아 아 아니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네. 공개수 늘리는 게 존나 꿀잼이네. 와 길 존나 막힌다 이거. 아 근데 꽝이 너무 많다 이거. 대기가 존나 힘든 거였네. 아유 씨발. 아유 씨발. 오! 오! 좋았어!
제발 여기서 그냥 꺼져. 여기서 더 터뜨리지 마. 터뜨리지 마. 그대로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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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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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제발, 제발. 제발. 아, 또 근데 여기서 또 걸러질 수도 있겠네. 좋아, 좋아, 좋아. 아, 꽝이 근데 너무 붙어 있어 지금 얘네. 잘하면 터질지도 몰라. 아, 씨발 조졌다. 꽝 하나가. 어, 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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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2분의 1, 2분의 1.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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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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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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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네.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이걸 살았네. 근데 또 티 없이 맑은 날님 그냥 주기가 또 싫어갖고 안 줌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자러 간다는데. 자러 갈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자러 갈게요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네 저 말이. 왜 그러는 거임? 어. 아 이게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구나. 이거 확률 더 높아요 그게. 개쩐다. 짜증나네. 아니 왜 짜증이 나? 아 오늘 방송 완전 날로 먹는 날이다. 숯발. 오늘 방송 완전 날로 먹는 날이네. 감사합니다. 다들 뭐가 되길 바랬어? 솔직히 이제는 뭔가 꽝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보다는 다들 코트가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거 꽝이 되기를 바랬다는 채팅을 쳐도 내가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을게. 예. 다들 그지? 이번만큼은 뭔가 내가 당첨이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더 컸을 거야. 맞아 맞아. 아 오늘 근데 방송을 너무 날로 먹었다. 핀볼만 존나게 하고 이게 맞나 싶은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물음표를 해?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거는 방송 초반에 이렇게 그 게임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뭔가 초반부터 게임을 해버리니까 팍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할 거 다 해놓고 막바지쯤에 게임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초반부터 그냥 게임을 붙잡고 해버리면 좀 아니 하다못해 게임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도 초반에 조금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다가 게임을 들어가는 것 같아. 키자마자 게임 바로 하는 거는 좀 짜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맞다. 그렇지.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게임 방송을 해야지. 좋은 얘기다. 디저트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그나저나 아메리카노 하나를 이거를 시켜놓고 이거 하나 먹는데 물을 이렇게나 계속 타먹네. 나는 얼음 다 녹을 때까지 몇 모금 마시고 또 물 타먹고 물 타먹고. 애초에 얘가 좀 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내가 좀 연한 거를 좋아하든지. 근데 아메리카노 연한 거 나만 좋아하나? 너무 세면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 근데 문을 잠깐 닫고 있었다고 이렇게 거실이 난 덥게 느껴지는 게 컴퓨터가 세대라서 이 컴퓨터가 올라오는 열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이 금방 따뜻해진다. 너도 느껴지냐? 저 더워요. 너 지금 덥지? 네. 나도 덥대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럴 때는 이제 에어컨이 아니라 열어야 돼. 문을 좀 열자. 네. 그리고 바람 소리 안 나는 방법, 방충망을 올려. 벌레 들어온다고 너가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바람이 오지게 불 때는 벌레가 안 들어와. 벌레가 들어올 수가 없어. 쟤는 자꾸 방충망을 열어놓으면 여기 40층인데 벌레가 자꾸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나는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촌에서 와서 그런가 랄프가? 그지? 벌레 많이 들어오는데. 너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촌은 뭐? 아파트 입주를 처음 해본 거지 형이랑. 팩트야 아니야? 아니 솔직히 팩트야 아니야? 맞아. 그지? 너 아파트 입주한 거 형이랑 처음 살면서 처음 경험해본 거잖아. 예. 그러면은 새끼야 형 말을 듣는 게 맞지. 들어와 그런데 들어올 수는 있겠죠. 제가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아니 무슨 경험. 네가 무슨 이 집에서 살면서 벌레가 들어오는 걸 제가 몇 번을 잡았는데 마방이 들어와가지고 마방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벌레는 집 안에서 생긴 벌레야. 알프야. 이만한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벌레가 높은 곳에 올라올 순 있어. 나도 알아. 박쥐도 집에.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라이프야 참아이. 나도 알아. 아는데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야, 여러분. 어? 그 뭐 일단 뭐 다세대 주택,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그 건물 뭐 10층, 12층 정도가 가장 이제 조금 높은 거 측에 속하고 그냥 그 평균적인 건물의 높이로 치면은 아파트보다는 일단은 낮아. 그런 건물에 벌레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은 좀 많이 높은 그 아파트, 그것도 아파트 막 14층까지 있는 데가 아니라 20층, 30층 넘어가는 최고층 수가 45층, 뭐 49층 이렇게 돼 있는 좀 높다 싶은 정도의 아파트의 그 오케이! 위층에 그... 벌레가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그건 두 살 당연히 밑에 알아요. 쪽에 벌레가 들어 밑에 쪽 더 낮은 건물에 벌레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겠지. 제발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열었다고 해서 벌레가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잖아. 근데 왜 항상 방충망을 하려고 개 난리 브루스 육갑 꼴갑을 떠냐고. 징징아 이 깐깐징어야. 2분의 1 빵빵 가시죠. 2분의 1 핀볼 하시죠. 아니 들어오긴 들어와. 뭐라고? 2분의 1 핀볼 빵이나 가시죠. 2분의 2 핀볼 빵? 네. 먹을 뭘 핀볼빵이야? 천 개. 또 걸었어? 예. 제발 좀 그만 좀 하. 너무 말이 많아요 형님.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근데 아는데 그 아는 사실을 내가 주장하는 그 근거를 갖다 대야 상대방이 아가리를 닫는 것 법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0%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안 들어와 하면은 너가 더 깝치니까 너의 깝침을 내가 그 못 갑치게 하는 거지, 랄프야. 벌레. 근거를 대면서 확률상 어떤 게 더 적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못 갑친다니까. 오늘 벌레가 좀 왔으면 좋겠다. 벌레님 오늘 와주세요. 네, 벌레님 오시면은 반갑게 맞아드릴게요. 아 방충망을 왜 열어놨냐면 바람 소리가 너무 세게 그 들려가지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